가, 막 그대로 먹고 가는 기라. 아. 진짜 큰 거 있다. 커요, 커. 이게 진짜다. 레깅이라고 한다고 올려줬잖아. 레깅이는 좀 잡아가지고 좀 복을 까져가지고 그 부심을 하거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좋건다 그 이야기하고지. 덩치는 물론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했다. 맹물에 좀 경물에 섞인 데는 수도를 구고 이 바다에 있는 거는 매갱이라 구거든. 일명 매갱이라 불리는 수달은 스스로 물고기 사냥을 즐기는 동물로 요즘은 쉽게 보기 힘든 멸종 위기 중 천연 기념물로 알려져 있는데, 헌데 그 귀하디 귀하신 몸이 요즘 이곳에선 골칫덩어리가 따로 없다고. 근데 이제 요 안에 들어가갖고 쭉 내가 이제 없는 길어. 하하, 마구잡이로 생선을 훔쳐가는 통에 양어장마다 철통 수비, 그물망까지 쳐놨지만 그조차도 무용지물.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우리 이런 거 잡거든요. 네. 그래 저기다가 어제 작업에 오늘 아침에 판장 안 봐서 내놨는데 한 마리 썰어 먹으라. 썰어. 입은 고급이라 꼭 비싼 생선만 훔쳐간다는 것이다. 하지만 이 정도 말썽은 애교에 불과했으니 항구와 인접한 마을의 유일한 횟집, 이곳 사장님 요즘 속이 말씀이 아니다. 추정하자면 한 수천만 원치 이상은 될 것 같은데. 저쪽하고 요 중간 느낌 두 군데. 아이고, 도마에 채 올리기도 전에 하루에도 수십 번 시가 7만 원짜리 고급 환어들을 도둑맞고 있으니 임시 방편으로나마 매일 밤 바다에 나가기 전에는 모든 입구를 완전 봉쇄. 또 뛰어오를 것에 대비해 판자까지 동원해 사방에 방어막을 치고 있다고. 야, 저 매일매일 하려면 정말 고생이시겠어요. 수달이 매일 오니까 답답해서 이렇게 이제 막 수달을 못하고요. 천연기념물이라 잡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밤새 지킬 수도 없는 노릇. 아저씨는 일단 내일 장사를 위해 바다로 나갔다. 그날 밤 자정 무렵 횟집 폐쇄로 화면에 포착된 수상한 움직임. 수달이다.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이라도 한 듯 눈치를 살피며 서서히 숫조에 접근하는 녀석. 하지만 하하, 전과 다른 방어막에 녀석도 적잖이 당황한 모양인데. 금방 넘어올 것 같은데요? 그런데 오! 애써 막아놓은 울타리 틈새를 교묘하게 뚫고 나오는 녀석. 먹을 게 널렸네요. 수달이 매일 그러고는 요요히 수조를 헤엄치더니 이제 그만 나가려나 싶은데, 아하, 이번엔 다른 수조로 입수. 이제 모두 원하는 걸 얻어 재빠르게 현장을 빠져나가는데, 바다에서 힘들게 잡아먹지도 않고 밤새 빈틈을 노린 녀석의 반격에 사장님 할 말을 잃었다. 이놈은 간이 크다 해야 되나? 똑똑하다 해야 되나? 답답하시겠어요, 이런 거? 답답하지. 그래서 일단 이게 뭐 천연기념물이라 잡지도 못하고. 막아도 소용없고 귀하신 몸 묶어놓을 수도 없고, 그렇다고 녀석들과 씨름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수도 없는 노릇. 오늘도 어민들 한숨 속에 만선을 기약하며 저마다 출항에 나서는데, 그렇게 하루해가 저물고 아직 고기잡이 배들이 채 들어오지 않은 시각, 선착장인 정정만이 감도는 그때였다. 왔어요, 왔어요.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스산한 기운, 요요히 물살을 가르며 수달 일당들이 모습을 드러냈다. 조심스러우면서도 재빠른 움직임,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2인 1조로 팀을 꾸려서는 일사불란하게 각자의 위치로 잠입을 시도하는데, 가장 먼저 작전을 시작하는 수달 1호, 녀석의 목표물은 바로 배에 묶인 어망이다. 대체 안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한참 동안 어망 주변을 배회하는 듯 하더니 잠시 후. 오? 지금 배 위로 올라왔어요. 어망을 찢어 커다란 물고기를 얻어낸 수다리로 누가 뺏어갈 쓰라 허겁지겁 식사를 즐기기 시작하는데, 어망을 찢었군요. 그 시각 보도가를 넘나들며 작전 수행 중인 수달 2호. 여기 어디 냄새가 나는데, 여긴가? 능숙하게 목표물을 탐색하더니 뜰채 숨겨진 고기를 기막히게 찾아냈다. 너무도 뻔뻔하고 여유로운 움직임. 결국 발각이 되고서야 못 이기는 척 자리를 피하는데,
예, 아저씨 뭐라고요? 그만 좀 두 마리 샜는데.